비행기 제로는 3501, 2601, 1101입니다. 사방을 절반으로 접어서 검지로 잡은 상태에서 중지로 잡은 데까지만 불어주시면 됩니다. 350 레드에 바람을 넣고 있어요. 예, 350으로는 비행기 몸체를 만들 건데요. 바람을 넣은 후 매듭은 바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꼬리 부분도 확인해주고 정확히 어느 정도 부는지 확인도 해주고 묶는 방법도 설명해주고 있어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을 접고 그보다 약간 더 바람을 넣어주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튤립 고기, 아, 놓치셨네. 튤립 고기 하고 있거든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비행기 맨 앞에 프로펠러를 만드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프로펠러 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튤립 방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 주먹 정도 되는 방울을 지금 꼬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세 번, 손가락 세개 정도? 어떤 부분이죠? 비행기에 날개가 달리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그 지금 만드는 꼬지벅고기 방울은 조종석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지금 꼬지벅고기 하나 더 만들고 있거든요. 아닌가? 작은 방울인가? 예, 지금 이제 방울 5개를 만들 건데요. 비행기의 바퀴 부분을 표현하는 겁니다. 5개 방울을 만든다고요? 방울 사이즈가 좀 달라 보이긴 하네요. 네, 5개 방울 중에서 두 번째와 네 번째 방울을 바퀴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그 방울을 약간 좀더 크게 만들었고요. 뭐 동일하게 만드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방울 사이즈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방울들을 이제 다 잠그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우선 5개 방울을 만들었으면 잠그기를 먼저 해줍니다. 꼬지벅고기 자리에 잠근 것 같아요. 예, 조종석 자리이기도 하죠. 그럼 이제 다음에는 어떤 걸 만들지. 아, 지금 꼬지벅고기를 해야 하나 봐요. 예, 지금 만든 5개 방울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와 네 번째 방울이 바퀴 방울로 표현되는 겁니다. 꼬지벅고기 두 개가 다 만들어졌어요. 네, 두 번째 방울과 네 번째 방울을 했습니다. 지금 모양이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나머지 길이를 활용해서 뒷부분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남아있는 부분으로 비행기의 뒷부분과 날개 부분을 표현할 겁니다. 뒤에서 한 15cm 정도 될까요? 그 정도의 꼬임을 주거든요. 예, 남아있는 길이에서 뒤에 이제 만들 뒷날개와 예, 꼬리 부분을 표현할 건데 그만큼만 남겨주고 꼬아줍니다. 꼬지벅고기 방울 하나 만들었고요. 나머지 방울, 아, 이것도 꼬지벅고기 하네요. 꼬지벅고기 예, 두 개를 만들었어요. 꼬지벅고기 방울 두 개로 뒷날개, 작은 날개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아, 지금 그러면 몸체가 지금 완성이 된 건가요? 예, 지금 끝까지 해서 몸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약간 돼지 같기도 하네. 현재는 날개가 없어서 비행기인지 잘 모르겠죠. 네, 지금 재료가 어디 갔죠? 재료가 바닥에 떨어졌네. 지금 아, 260 레드하고 160 화이트가 남았거든요. 260을 부는데 거의 전체를 다 부나요? 예, 이제 260 레드로 날개를 만들 겁니다. 다 불고 끝에 한 2c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2, 3cm? 네, 대략 그 정도 생각하셔도 됩니다. 앞에를 바람은 살짝 빼서 매듭을 짓는데 그 이유라도 있나요? 예, 이제 절반을 접어서 만들 거라서 앞쪽도 앞을 좀 낮춰주는 과정입니다. 지금 절반 정도 접어서 날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대칭으로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절반을 만드는 방법으로 지금 선택했습니다. 지금 몸체, 꼬지벅고기에 지금 걸어주고 있거든요. 큰 꼬지벅고기, 바퀴 아니고. 예, 그 조종석이라고 말했던 방울에 걸어주었습니다. 그럼 양쪽을 대칭으로 만들면 되나요? 예, 이제 날개가 어차피 양쪽이 같은 크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절반을 접었습니다. 지금 손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를 체크하시는 것 같아요. 예, 고리 방울을 약쪽에 하나씩 만들 거라서 지금 길이를 한번 체크하고 있습니다. 고리 방울을 만들고 나머지 남은 방울을 길이 체크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남은 부분으로 고리방울 안을 채울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동일하게 지금 손으로 재서 길이를 체크해서 고리방울을 만들어요. 예, 대칭이기 때문에 같은 크기를 만들기 위해서 재는 방법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꼬집어꼬기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꼬고 있는데 한 포인트에 굉장히 많이 모였거든요. 예, 지금 한 포인트에 조정석과 뭐 비행기 다리, 그다음에 날개 다 모여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상처가 나지 않게 살짝 끼워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그 고리방울 알에 방울을 넣으려고 사이즈를 체크하고 있어요. 예, 고리방울 안에 빈 공간만큼의 길이를 확인하고 방울 길이를 정하시면 됩니다. 매듭을 지운 후에 남은 건 그냥 잘라서 없애면 되나요? 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 이게 고리방울에 방울이 풀릴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안 맞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크게 빠질 일은 없는데요. 그 방울이 길이가 크거나 아니면 작거나 하면 그 고리방울 안에 모양이 제대로 잡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짜투리를 잘라주고 정리하고 있어요. 예, 깔끔하게 가위로 매듭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작은 방울을 지금 고리 안에 넣고 있는데 그냥 끼워 넣기만 하면 되나요? 예, 고리 방울을 살짝 벌려주면서 그 방울이 평평하게 끼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비행기 전체 모습이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예, 비행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앞에 프로펠러 부분입니다. 네, 지금 전체적인 모습이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윗모습도 보여주고 뒷모습 다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프로펠러가 없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비행기 느낌이 확실히 오진 않아요. 예, 얼핏 보면 잠자리 같기도 하죠. 네. 이제 160으로 바람을 넣어서 불 건데 한 절반 정도 분 것 같네요. 고리방울 3개만 만들고 나머지는 잘라 정리할 거기 때문에 적당히 불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매듭을 다 지었고요. 이걸 만들고 끼워넣지 않고 바로 튤립고기 앞에 고정을 시키네요. 예, 날개나 프로펠러나 각각 다 만들고 나서 끼워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냥 편의상 끼워서 저는 만들고 있습니다. 작은 프로펠러를 만들고 있는데 사이즈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손으로 저는 길이를 체크하고 있는데요. 그 뭐 프로펠러를 좀 더 크게 만들고 싶으면 방울 길이를 좀 더 길게 하셔도 되고 작게 표현하고 싶으면 좀 작게 하셔도 돼요. 그거는 개취대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개취? 아, 또 20대 버전을. 아무튼 이제 프로펠러가 완성돼가고 있어요. 예, 제가 만든 프로펠러 방울 길이는 대략 한 15cm 방울로 고리 방울을 만들어줬고요. 그다음에 세 개를 만들고 나서 나머지는 잘라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아, 그냥 팝해도 매듭을 짓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잠근 자리에 여러 번 돌려줬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매듭을 짓지 않고 그냥 팝해서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프로펠러 정리가 다 끝났나 봐요. 이 모양을 특별히 잡아야 하는 게 있나요? 뭐 그대로 마무리 하셔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 프로펠러가 약간 힘이 있는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고리방울에서 약간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심플하게 표현한 디자인인데요.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비행기 마음에 드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세요.